하늘과 가까운 마을 남라. 이들은 렌텐족. 그림을 그리듯 살가운 풍경입니다. 대낮인데도 전기가 없어 집안은 어두컴컴합니다. 여기 들어가 봐도 되나요? 미안해. 사람 구경에 동네 아이들이 모두 몰려왔네요. 아줌마니 나와봐. 강큰 넌 나와봐. 나오. 나오. 응, 나오대요. 무미미안해 나오미미안 뭔 나오면. 야, 여기 구경 좀 시켜 줘봐봐. 어? 아이들을 따라가 보니 마을 아래 제법 늘은 계곡물이 흐릅니다. 어휴, 괜찮아? 괜찮아? 검은 옷을 즐겨 입는 순박한 렌텐족 사람들. 야. 부끄러워 어쩔 줄 모릅니다. 자연 속에서 터득한 삶의 지혜들. 무엇이든 쉽게 얻는 우리들과는 다른데요. 자연의 것에서 우려낸 고운 색감들. 염료에 잿물을 섞고 옷감을 담궜다 건졌다. 그렇게 며칠을 반복하면 자연스레 색이 옷감에 스며듭니다. 네, 사바이디. 아니, 삼랍 아피나, 스피나 삼랍 톤카, 삼랍 톤카, 노. 니니버, 니버. 야, 이거. 삼랍 캡 마라, 하우 똥 잇, 아우 캔, 맨 옥. 거니, 거니, 여미 캔, 유나이. 아자, 아우 캔, 맨 옥, 라고. 하고, 마 헤트, 빤, 빤, 센, 바이. 메, 안유 짝비래우. 제시. 제시면은 70. 아유, 연세가 엄청 많으시네요. 네. 감량 헨양류. 헨양류. 반파이뇨. 응. 헨도 반면 어. 일라이. 살아오면서 진다는 생각은 못 해 보셨을 우리네 어머니 같습니다. 익으면 꼬투리가 팝콘처럼 터집니다. 어머니는 어머니, 어머니는 뭐 펜센트. 늑백. 어떻게 죽으셨어요? 네, 이제 해 타이 룩, 하이 포어 바깥 세상에는 무심한 듯 그저 산의 품에 안겨 사는 사람들. 그들의 소박한 하루가 흐릅니다. 사바이디, 니네 집이야 여기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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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짜오스냥. 홍캄. 홍캄.
대낮에도 어두컴컴한 집안. 이럴 때는 헤드램프가 딱입니다. 허기가 졌는지 막내가 할머니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냥 오인데 참 달게도 먹죠? 그야말로 소박한 밥상.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이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맛있어? 급자이, 급자이. 군식 후가 늘어서 밥이 모자랄 텐데도 응아 할머니는 그저 더 먹으라며 제게 밥을 또 얹어주시네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한잔을 해주고 또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먹을 그런 게 제공하고 아무 대가도 없이 그렇게 웃으면서 해줄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뭐랄까요, 이분들한테 단지 음식을 제공받는 게 아니라 정말 큰 마음을 이렇게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언제나 이렇게 기분이 좋기도 하고 참 제가 그런 마음을 점점 잃어가는 게 아닐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없는 것에 불평하기보다는 있는 것에 감사하는 홍감 씨 가족. 아, 유미가 몸이 양나 밑에 파홈니까. 늘 베푸는 것이 익숙한 듯 사람 좋은 홍감 씨가 식구들의 방한칸을 선뜻 내어줍니다. 방충망에 이부자리까지 여긴 궁전입니다. 올 때 무지 피곤했는데 일단 뭐 놀 자리가 있다는 게 너무 좋네요. 머리를 대자마자 저는 꿈나라로 갑니다. 이곳 남라 마을에도 아침이 깃듭니다. 공부해 이걸로. 응? 공부. 어? 공부하는 거야. 자. 숯. 응. 그냥 떠나기 아쉬운 마음에 아이들에게 자그마한 선물을 건넵니다. 파이팅. 좋다. 바닷가 사람 아니랄까봐 물만 보면 저는 또 이렇게 신이 납니다. 긴 호흡을 잠시 멈추는 곳.
내륙의 나라 라오스에게는 바다 같은 호수 남문입니다. 마치 우리네 바닷가 마을의 풍경처럼 건어물점이 줄줄이 이어지는데요. 이곳의 젓갈과 생선포는 라오스에서도 명물입니다. 빠니 마테 사이. 마테 하나. 마테 남성. 남성? 남능. 아, 남능 호수에서 왔구나. 명성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로 건어물점은 북적북적한데요. 라오스 전역에서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경을 넘어오는 이들도 있다는군요. 짭조름하고 감칠맛 나는 남놈의 선물. 젓갈과 생선포. 바다처럼 넉넉한 호수. 그 풍요로움은 고스란히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내라. 오늘 장사는 제법 잘 되었는데요. 뭐 이런 날도 있어야 살만 나는 거겠죠? 남놈 주변의 가정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이런 젓갈 담그는 풍경이죠. 우리 방식과 별로 달라 보이진 않는데요. 싱싱한 생선에다 소금과 쌀겨를 잘 버무려주면 그만. 여름철에는 새우젓만으로도 입맛이 돌아온다잖아요. 젓갈로 맛을 낸 죽순 요리에다 쫀득쫀득 찹쌀밥이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라오하이 단지술이라는 뜻인데요. 라오스의 전통 술입니다. 심, 심범 세보. 예. 쌤 라인라이. 쌤 라인라이. 행복이 뭐 별건가요? 이 순간 여행의 피로가 싹 가시는 기분입니다. 이 밤 라오스의 너른 호수 남놈에서 아쉬운 여정을 갈무리합니다. 메추고시트에 처음 들어와서 지금 마드로 대로를 걷고 있는데요. 바달라라가 마리아치의 고향입니다. 올라올라 만드는 방송 무리고 하고 있는데요. Just a matter of time, honey. It's just a matter of time. And I will work this body out.